안녕하세요, 센충용 스티비 케아케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 아주 신나는 스팀하는 게임과 에픽게임즈 무료게임 소식까지도 꼼꼼히 챙겨서 가지고 왔네요. 근데 요번주 할인게임 라인업이 장르별로 갓겜들이 즐비해서 원하는 게임들은 쏙쏙쏙 뽑아서 요번 주말 신나게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요번주 에픽게임즈 무료게임도 개인적으로 꽤 기대되는 게임이라 이 소식 또한 기대해보셔도 좋네요. 아, 참고로 스팀하는 게임은 마감일 새벽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하루 일찍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한 방씩 부탁드리면서 Let's get it! 오늘의 첫 번째 하는 게임은 길티 기어 스트라이브입니다. 오, 길티 기어 기다리시던 분 계시죠? 제가 분명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쏙쏙쏙 뽑아서 누구보다 빠르게 들고 왔네요. 길티 기어 시리즈는 대전 격투 장르에서는 매우 유명한 시리즈로 이번 작품에서는 주인공 솔 배드가이가 최악의 대죄인 아스카 알크로이치와의 결정을 내기 위한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 2021년 최고의 격투 게임상을 수상할 정도로 정말 훌륭한 평가를 받는 게임이니까 대전 격투 좋아하신다면 기릿 길티 기어 스트라이브는 6월 14일까지 스팀에서 스탠다드 에디션은 40% 할인된 가격 38,880원에 디럭스 에디션은 30% 할인된 가격 68,36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는 최저가 동률, 디럭스는 역대 최저가네요. 디럭스에는 시즌 패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는 게임은 웨이스트랜드 3입니다. 아, 여러분, 5월 1일 기점으로 우리의 영웅 팀 와일드에서 웨이스트랜드 100% 완료된 한글 패치가 등장을 했으니까 웨이스트랜드 한글로 즐기고 싶으셨다면 끼릿입니다. 정말 팀 와일드 감사합니다.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턴제 RPG로 여러분은 사막 레인저 법조인 여성분들을 지휘해 나가며 이 망해버린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이네요. 매우 재밌는 게임이니까 이번 할인 기회 놓치지 않고 끼릿. 웨이스트랜드는 6월 14일까지 스팀에서 일반판은 50% 할인된 가격 25,000원에, 디럭스는 67% 할인된 가격 16,830원에, 콜로라도 에디션은 46% 할인된 가격 34,8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셋 다 추적가는 아니지만 이번에 가격으로 보아하니 일반판을 살 바엔 무조건 디럭스로 가는 게 좋아 보이네요. 다음하는 게임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오는 게임, 오리와 도깨비 뿔입니다. 아, 저는 이 게임 하면서 왜 그렇게 눈물이 나오던지 늙어서 그런가. 암튼 메트로베니아 액션 게임으로 매우 뛰어난 배경 그래픽, 생각보다 찰진 손맛, 그리고 아름다운 BGM과 더불어 왠지 모르게 눈물나게 만드는 스토리까지 정말로 강추드리는 게임이니까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아, 조금 난이도가 높은 편이지만 계속해서 도전하시면 언젠간 꼭 깰 수 있으니까 포기하시지 말고 파이팅입니다. 오리와 도깨비 뿔은 6월 14일까지 팀에서 67% 할인된 가격 9,87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역대 최저가 동률이며 전작인 오리와 눈마술과 도깨비불 두 개가 합쳐진 오리 더 컬렉션도 할인 중입니다. 다음 하는 게임은 포르자 호라이즌 5입니다. 뭐 사실 포르자 호라이즌 시리즈는 많은 분들이 게임 패스로 즐기고 계셔서 게임 패스로 즐기실지 아니면 스팀으로 구매해서 즐기실지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포르자 호라이즌은 사실상 현존하는 모든 레이싱 게임들 중에서도 하이 추강이라고 불릴만한 게임으로 그래픽, 재미, 손맛 그 무엇하나 빠지지 않는 갓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5편의 경우는 멕시코를 배경으로 펼쳐지며 특히나 새로운 기상환경인 모래폭풍 및 열대폭풍 등이 추가가 되었네요. 정말 갓겜이니까 레이싱 게임 땡기신다면 기릿! 포르자 호라이즌 5는 6월 24일까지 스팀에서 스탠다드 에디션은 20% 할인된 가격 47,920원에, 디럭스 에디션은 20% 할인된 가격 63,920원에, 프리미엄 에디션은 20% 할인된 가격 79,92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셋 다 역대 최저가네요. 다음 하는 게임은 다잉라이트 데피니티브 에디션입니다. 데피니티브 에디션은 6월 9일 바로 어제 출시된 에디션으로 지금까지 출시된 26개의 모든 DLC가 포함되어 있네요. 아, 물론 확장팩과 스킨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 다잉라이트 플래티넘 에디션 이용하시던 분들은 무료로 데피니티브 에디션으로 업그레이드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출시된 지 꽤 오래되었지만 지금까지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서비스를 해준다는 면에서 다잉라이트 1편은 아주 굿입니다. 사실 이번 할인 들어가면 가격도 저렴하니까 오픈월드형 좀비 서바이벌 게임 좋아하신다면 바로 끼리 다잉라이트 데피니티브 에디션은 6월 24일까지 스팀에서 70% 할인된 가격 16,44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이번이 첫 할인이며 그냥 인핸스드 에디션도 할인 중이긴 하지만 무조건 데피니티브로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마리 게임은 더 포가튼 시티입니다. 자 여러분, 포가튼 시티 역시 드디어 한글화가 완성이 되었네요. 사실 이 게임은 엘더 스크롤 스카이림에서 모두를 죽이던 게임을 정식 게임화시킨 타이틀로 굉장한 재미를 자랑하는데요. 아쉽게도 그동안 한글화가 안 되어서 망설이셨다면 오늘은 망설이지 않고 자신있게 레스키를 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타임워프를 통해 2000년 전 빌어먹을 저주에 걸린 고대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는 시민들 중 한 명이라도 죄를 짓게 되면 그곳의 시민들이 모두 황금으로 변하게 되는 저주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빌어먹을 도시를 돌아다니며 시민들이 범죄를 일으키지 못하게 막고 저주를 풀기 위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네요. 더 포가튼 시티는 6월 14일까지 스팀에서 일반판은 35% 할인 가격 16,900원에, 컬렉터즈 에디션은 32% 할인 가격 25,02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둘 다 역대 최저가로 일반판이면 충분할 것 같네요. 다마린 게임은 헤일로 더 마스터 치프 컬렉션입니다. 마스터 치프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헤일로 시리즈 중 가장 최근에 출시된 헤일로 인피니티와 PC로 출시되지 않았던 헤일로 5를 제외한 모든 작품을 하나로 묶어놓은 번들판이네요. 헤일로 시리즈 총 6개가 한 방에 담겨있는 만큼 가성비도 최고, 재미도 최고급이니까 혹시 FPS 게임 찾으신다면 이 컬렉션판은 결코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헤일로 더 마스터 치프 컬렉션은 6월 14일까지 스팀에서 60% 할인된 가격 15,96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역대 최저가 동률이며 참고로 상점 페이지에는 한글 지원이 없지만 인게임에서는 한글 잘 나온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마리 게임은 사이코너츠2입니다. 오늘 엑스박스 전용 갓겜들이 할인에 많이 올라왔네요. 굉장한 갓겜으로 아름다운 비주얼, 깔끔한 조작감, 그리고 기가 막힌 레벨 디자인뿐만 아니라 전작에서부터 인정받은 스토리까지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꿀잼 게임입니다. 여러분은 주인공 라즈를 친구들과 적들의 마음으로 이끌고 사악한 초능력 악당을 작살내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다양한 초능력을 활용해 퍼즐도 해결하고 적들도 박살내며 게임을 플레이하시게 됩니다. 사실 한글 지원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지만 영어가 되신다면 이 게임은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사이코너츠2는 6월 14일까지 스팀에서 50% 할인 가격 29,95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역대 최저가네요. 다음마린 게임은 스칼라 스트링스입니다. 액션 RPG로 뇌능력을 활용해 괴이라는 괴물들과 전투를 펼치며 게임을 진행하시게 되네요. 게임 자체에서 보여주는 액션이 신선하기도 하고 화려한 편으로 주위에 널브러져 있는 다양한 오브젝트를 활용해서 자신만의 멋들어진 액션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게임에도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스토리 진행에서 호불호가 심하게 갈리는 편이라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비주얼 로비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스토리다 보니 적응 못하시면 노잼일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스칼라 스트링스 는 6월 14일까지 스팀에서 일반판은 50% 할인된 가격 32,400원에, 얼티밋 에디션은 50% 할인된 가격 53,4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얼티밋만 최저가 동률이네요. 다음하는 게임은 두근두근 문예부 플러스입니다. 오, 참고로 저는 미소녀 게임을 즐기는 편은 아니지만 이 게임은 인기가 굉장히 대단해서 안 가지고 올 수가 없었네요. 아, 참고로 여러분, 이 게임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 같지만 사실 이건 그런 장르의 게임이라기보다는 시와 로맨스로 가득 차있는 미친 사이코 호러 게임이라는 점 무조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짝사랑하는 상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빌어먹을 문예부로 레스키를 해버리게 되고 이곳에서 여러분의 로맨스 속에 숨겨져 있는 끔 직한 공포를 확인할 수 있네요. 아, 참고로 플러스판 말고 그냥 본편은 무료인데요. 플러스판이 다양한 컨텐츠들이 많이 추가되어 있어서 완벽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플러스판으로 렛츠기릿! 두근두근 문예부 플러스는 6월 24일까지 스팀에서 33% 할인된 가격 13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이 역대 최저가네요. 다음화린 게임은 드래곤즈 도그마 데아크 오리진입니다. 출시된 지 오래된 게임이라 그래픽이 안타까운 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오픈월드형 액션 RPG 장르에서는 매우 재밌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오늘 정도의 가격이라면 고민 없이 질러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특히나 유저 한글 패치도 있으니까 뭐 깔끔하게. 드래곤즈 도그마 데아크 오리진은 6월 24일까지 스팀에서 84% 할인 가격 4,64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이 역대 최저가네요. 가격 정말 좋죠잉? 다음화린 게임은 데빌 메이 크라이 5 플러스 버즐입니다. 데메크 5, 뭐 사실 액션 게임 중에서는 거의 최고급이죠잉? 특히나 요즘은 가격도 많이 저렴해져서 완벽한 제아시대 화려한 컨트롤을 뽐내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즐겨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데빌 메이 크라이 5 플러스 버즐은 6월 24일까지 스팀에서 일반판은 67% 할인된 가격 11,020원에, 디럭스 에디션은 50% 할인된 가격 22,25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디럭스는 최저가 동률이며 일반판은 역대 최저가입니다. 와, 근데 일반판 가격 진짜 미친 것 같네요. 별걸.
다음 아닌 게임은 데스페라도스 3입니다. 실시간 전술 장비 배치 게임으로 여러분은 5명의 주인공을 컨트롤하며 자신만의 완벽한 전술 전략으로 적을 암살하는 게임이네요. 난이도 자체는 분명히 굉장히 어려운 편에 속하고 스테이지 하나하나당 머리를 쥐어짜야 돼서 스트레스도 받지만 자신의 전략이 제대로 먹혀 들어갔을 때 그 쾌락은 정말 죽여주는 게임입니다. 데스페라도스 3는 6월 14일까지 스팀에서 일반판은 60% 할인 가격 2360원에 디럭스는 67% 할인 가격 2457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둘 다 최저가 동일로 디럭스의 시즌 패스가 포함되어 있어서 디럭스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아닌 게임은 The Evolution 2입니다. 액션 공포 게임으로 1편의 사건에서 3년이 지난 후 주인공 세바스찬이 형사 생활을 그만두고 정신병을 앓고 있는 페인이 되어 등장하게 되요. 그렇게 미쳐 살고 있던 어느 날 수수께끼 한 여인이 딸에 관한 힌트를 주고 세바스찬은 다시 한번 그 지옥 같던 스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공포 게임 중에서는 매우 훌륭한 명작으로 게임이 상당히 어렵고 엄청난 공포로 여러분의 심장을 잡아먹어버리는 타이틀이니까 공포 게임 좋아하신다면 얄짤 없이 기대. The Evolution 2는 6월 14일까지 스팀에서 80% 할인된 가격 8,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가 동일이네요. 다음 아닌 게임은 스피디 베어러 작별인사 에디션입니다. 죽음을 다루고 있는 힐링형 게임으로 이토록 마음 먹먹하고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거리던 게임도 참으로 오랜만이었던 것 같네요. 여러분은 망자들의 페리 마스터 스텔라가 되어 게임을 플레이하게 되고 영혼들을 보살피며 사후세계로 안내해 나가게 됩니다. 이 망자들이 이것저것 시키는 게 매우 짜증나지만 그들을 돌려보낼 때 느껴지는 무언가는 정말 말로 표현이 힘드네요. 암튼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는 이상한 게임인데 저는 정말 재밌게 즐겨 스피릿 피어로 작별인사 에디션은 6월 14일까지 스팀에서 일반판은 67% 할인 가격 12,300원에 디럭스 에디션은 74% 할인 가격 13,72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둘 다 최저가 동일로 그냥 일반판으로 끼릇. 자 여러분 이제 이번주 에픽게임즈 무료게임과 다음주 무료게임 소식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첫번째로 이번주 무료게임은 바로 매니터입니다. 여러분은 아기상으로 시작해 엄마상으로 죽인 인간놈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바닷속에 온갖 위험을 다 견뎌내고 엄청나게 무서운 상어로 성장해 나가시면 되는 게임이네요. 아 저도 이 게임 꼭 해보고 싶었는데 일단 바로 라이브러리로 넣어둬야겠습니다. 매니터는 6월 16일까지 에픽게임즈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네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음주 무료 게임은 바로 스프라 랜드입니다. 포탈, 젤다, 메트로이드를 합쳐놓은 듯한 퍼즐 어드벤처 게임으로 이 게임 상당히 재밌다는 평가가 만나서 다음주 너무나 기대가 되네요. 자세한 소식은 다음주로 히릿. 여러분 오늘 이렇게 스팀하는 게임 및 에픽게임즈 무료게임 소식을 깔끔하게 가지고 전해드렸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주 할인게임들 라인업이 액션, 액션 RPG, 공포, 메트로베니아, 레이싱 등 굉장히 다양하고 또 하나같이 정말 좋은 게임들이라서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에 데메크5 일반판 가격이 진짜 미쳐서 이거 고민하셨다면 오늘 바로 레스기릿 해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주 에픽게임즈 무료게임도 매우 큰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뺨뺨.